일제 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아,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좋아하지. 아 그렇죠. 3대 천재 뭐 이런 거. 네. 짬뽕.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근대 소설의 양식의 개척자라고 하는 이광수. 아하. 아. 소설 무정. 무정. 예. 네. 이광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시에 또 이 털을 닦았다라고 하는 해외에서 소년에게의 육단 최남산. 예. 아. 네.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우리의 주인공 바로 잡초 홍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최남선이 썼던 그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그 글을 기고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 글솜씨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야, 이 세 사람 떴다 하면 조선의 3대 천재가 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별명이 붙어요. 뭐냐면 동경삼재. 이게 뭐냐면 동경의 세 명의 천재. 아. 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은 항상 패키지로 묶어 다녔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드디어 1920년대 네. 정말 일제강점기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자, 일제강점기 항일운동단체 중 최대 규모의 조직. 1927년대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좌우가 모두 만난 민족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단체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신가네. 정답! 와! 정답! 와! 이야, 이거는 예. 야, 재밌다. 야, 맞습니다. 신간회라는 조직입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아주 굉장히 그 축을 이뤄가지고 독립운동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노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둘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영이에요. 그런데 홍명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이 두 단체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일제강점기 최초의 좌우합작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간회를 1927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게 엄청난 거죠, 이건.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김구 선생이 대표적으로 있다라면은 사회주의 계열의 박헌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차라리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보다 서로를 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 두 세력을 중간에서 모이게 한다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양쪽에서 다 훈경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욕을 먹고 늘 욕을 먹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45년 8월 15일 드디어 빼앗긴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모두가 광복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홍명희는 뭘 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곳으로 그는 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으로 떠납니다. 와. 또 엄청난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측 불허. 그렇죠. 이게 예측 불허야 사람이. 그러니까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정말 독립운동가로 완전 인생 변신을 했던 홍명희가 이제 또 이 광복이 되면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그 좌우의 그 대립을 어떻게든 완화해 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습이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 왜냐면 광복 이후 상황이 어땠냐면 이 좌우의 대립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정말 더욱더 심해지니까 이 좌와 우가 점점 남북의 대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미군 좀 들어와가지고 지금 유엔 통해가지고 남한에서 지금 정부 수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북한에서 또 김일성 소련 그 배경으로 해서 착착착착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결국 뭐예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 한반도의 비상적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역초국민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홍명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시야가 넓어요. 지금 이 판을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와 버리면 결국 이것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무슨 일이 또 이거는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 우선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돌파구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북 최초의 협상 현장으로 가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네. 아, 김
글쓴 나왔어. 야, 이게 영상으로 있네요. 아. 이 대국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지지하에서 우리 3천만 민족을 분열하고 이번 연속회의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민주사주의를 독립으로 전시할 대지를 상속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니어 분명히 씨는 민족 자결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정말 귀한 영상이네요. 귀한 영상이고 만감이 교차하는. 이 협상 자체가 사실 김일성이 사전에 기획했던 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니까 황명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남북 합작을 해서 정말 헌신한 분인 것 같고 중국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뭘 해보자. 그런데 김일성이 작심을 한 거야. 그래, 먼저 해라. 한독정부. 북한은 내가 이미 지도자야. 서로는 중요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도자고. 여기다 할 때 나는 여기서 완벽하게 나는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 거야. 근데 여기에 김구라는, 정말 김수희 커올릴 때 김구 선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존경하는 어른들이 왔냐고. 얘는 거기 딱 버티고 앉아서 이런 사람들 왔으니까 우리 정권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홍보 역할이네요. 이런 생각을 딱 했고. 그때 이미 김일성은 작전을 다 했고 이제 끌어다가 지금 완전 지금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전쟁까지 한 거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 김일성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한 거죠. 남북 협상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보인 행보를 볼 때 약간 이제 이분 이 시점부터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몇 가지 시행착오들을 잡고 하게 되는데요. 남북 협상을 마치고 나서 김구의 손이 아니라 김일성을 손을 잡고 북에 남게 됩니다. 일정을 마치고 김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오는데 홍명희는 그냥 평양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지고 70여 명의 지식인들이 그냥 평양에 잔류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들 몇몇이 또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영화 말모이 보셨나요? 예. 봤어요. 언어학자. 그렇죠. 그 이극노. 언어학자 네. 이극노 선생도 거기 남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 백남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도 거기 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계 정당 대표들도 그냥 평양에 남는 거예요.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 씨는 당연히 남았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랄까. 월북 일종의 그 지식인들 사이에 트렌드가 돼버린 느낌. 김일성이 또 이제 홍명희를 이렇게 옆에 두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그 홍명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의 징검다리, 남북의 징검다리. 이게 홍명희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지금 김일성이 지금 권력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홍명희를 데려온다. 야, 그러면 김일성이 뭔가 있긴 있나 본데? 왜냐면 홍명희라는 사람은 남북이 다 존경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김일성한테 왔다? 뭔가 있겠다. 아, 허명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판단 속에서 당연히 홍명희를 잡고 싶어 했고 실제로 홍명희가 이 북으로 넘어갔을 때 이승만 정부에서도요. 홍명희를 놓친 건 정말 큰 실수다. 이거 정말 애석한 일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회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 꼽혀요. 그러니까 사상이고 이런 거 몰랐을 때 막스 원전을 직접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운형 있고 홍명희 있고 그다음 김구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좌우합작을 추천했던 사람들 그렇지. 중에서 김구는 아니야. 이분은 너무 우익이야. 그렇지. 너무 완고한 북한에 남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명희는 사상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자기가 추구하던 그 이념들 이것에 이제 북한 체제가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거기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당시 그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하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하셨던 분들은 네. 어찌 보면 열렬한 민족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도구를 썼던 거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지금 뭔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홍명희 선생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라기보다는 저는 실용주의자. 이 이노선이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 나가냐. 딱 하나예요. 친일파 청사 안 했다 이거예요. 그 홍명 선생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친일파만 청산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군정을 계속해도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유언이지 않습니까? 19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아버지가 네. 자살했으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격분해가지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네. 그 증언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가져온 이 월북 이유는 홍명희 선생님이 직접 북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왜 북한에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나한테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다 필요 없다. 그렇지. 나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반일이냐. 근데 지금 남쪽에 있는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다 날려버리고 지금 친일파를 등용을 했다. 난 저게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김일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명희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김일성의 친일파 처단은 선택적 친일파 처단이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용했다고.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 혹시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김일성의 친일파 처단은 정말 민족의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처단이 아니라 선택적 처단. 도구네요, 도구. 그렇죠. 네. 그거를 홍명희가 못 본 거야. 항일로서의 청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둘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사진 한 장이 찍혔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 충격을 던진 사진 보시죠. 이게 뭔데요? 아, 이게 문제야. 이게 뭔데요? 이 사진이 진짜 문제. 이 사진이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자, 김일성과 홍명희가 같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사진이죠. 네. 언뜻 보면 그냥 김일성과 어디 계단 오르나 보다. 나는 평범한 사진 같지만 이 사진을 찍은 때와 이 사진이 찍힌 장소를 알면 충격이고 소름에 빠질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모스크바입니다. 오, 모스크바에 왜 갔어? 김일성, 홍명희가 누구를 만나러 모스크바 계단을 오르고 있을까? 바로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요. 이오시프 스탈린. 이 사진을 찍은 때는 6.25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1년 전입니다. 오, 진짜요? 오, 진짜요? 대한민국을 침공해야 하니까 승인해달라. 탱크와 전쟁 물자와 돈을 달라. 군비를 달라. 라고 집요하게 요청하러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홍명희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방첨을 찍은 또 한 장의 사진입니다. 네. 아,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처음에 봤던 거예요. 아까 이 사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지금 1958년도인데 예.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 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네. 대박. 그냥 사진 기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아닙니다.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바로 포토그래퍼 김정일. 김정일. 이걸 김정일이 찍었다고요? 네, 16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58년 국제 노동자절 5월 1일이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 배너리 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그 배너리 하는 사진에 이제 작품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족의 대단합과 하해에 대해서 홍명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 제목 길다. 실제 이 사진의 비하인드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비하인드 어나더 버전이 있습니다. 당시 홍명희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김일성의 와이프 김성애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홍명희의 딸과 김일성이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폈다고? 바람을 폈어요. 이게 무슨 마술이나 봐요. 홍명희의 딸이 김일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임신하게 됐어요. 오 마이 갓.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홍명희 선생의 딸이 내 아버지를 볼 낯이 없다. 그렇지. 라고 죄책감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래서 홍명희 선생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자 김일성이 위로 차원에서 호수를 데리고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야 갑자기 이거 무슨 너무 갑자기야. 이렇게 되면 이따 입은 빠질까 봐. 노르고. 와, 나 진짜 아니, 갑자기 진짜 빠뜨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홍명의 딸이 김일성의 애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홍명이는 김일성의 장인어른이다. 이런 얘기가 떠돌긴 떠도는데. 예. 떠돌긴 떠도는데.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얘기고요. 확인할 수 없는 얘기. 확인되는 건 뭐냐면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다 합니다. 거기서도 일설에 의하면이라고 일설에 하면서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홍명희 딸은 김일성의 첫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자 1945년 이후에 김일성의 가사를 돌봐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죽은 것은 김일성의 첫 아내고 딸이 가사를 도와줬는데 이게 이제 섞인 거지. 아 섞인 거지.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일곱 남자이랑 사는 거야.